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응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합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합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 성삼위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합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합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 이 시간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소서. 초월로 역사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빛을 현장에 비출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언약 붙잡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모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모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내매는 자들아 주님의
최고의 가요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 고백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선포된다.
지유할 남은 자들을 세
깨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그 길을 함께 가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 내 생각과 기준과 가진 문제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두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